원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휴일 아침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도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월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달 11일 정무위원회 의결을 진행 법사위까지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습니다. 또 고객 예치금의 예치, 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 보관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경제TV 대박뉴스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암호자산 정책들을 리서치하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제도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암호자산의 디지털 통화 진화 과정을 막을 수 없는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여 이를 거래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에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관 의무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암호자산의 디지털 통화 진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 원도 가상자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권으로 진입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관전 포인트가 세계 주요국들의 미카법 포괄 규제를 분석하여 주요 국가들의 규제 추진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광고 시청은 원에 대한 사랑입니다.